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 주님!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놀면서 배우는 44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오늘은 짠! 우리 집에 걸을 사명 선언문 배너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 준비물은 44과 워크북과 필기 도구, 빨대 한 개, 끈, 투명 테이프, 44과 스티커, 인주 또는 스탬프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해 놓을 것들이 있어요. 먼저 50cm 정도의 끈을 잘라 준비해 두세요. 끈을 잘라 두었다면은 배너 길이에 맞춘 빨대에 끈을 통과시켜 짠! 연결해 놓으세요. 친구들, 오늘 도안은 뒷면을 먼저 볼 거예요. 뒷면을 볼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함께 있네요. 이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풍선에 사랑하느냐? 하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죠?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 베드로 말풍선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사랑 고백도 점점 커졌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제 다시 워크북 앞을 봐요. 워크북 앞 그림에 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나,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멋진 일을 맡겨주세요. 어떤 일인지 선생님을 따라 글씨를 읽고 써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명선언문. 나 땡땡땡. 여기에 뭘 쓰는 걸까요? 내 이름을 적어요. 나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위에 글씨를 써보세요. 순종.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해요. 아,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도 읽어봐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양을 먹이는 사람은 사랑을 나눠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나눠요. 모두 글씨를 쓰고 읽어봤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꼭꼭 할래요. 약속하면서 손도장을 꾹 찍어봐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스탬프나 인주에 손가락을 꾹꾹꾹 눌러서 난 정말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할래요. 꼭 약속하며 손도장을 찍어보세요. 모두 찍었나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꼭꼭 기억하도록 우리가 만든 사명문을 집에 걸어둘 거예요. 먼저 도안을 뜯어주세요. 도안을 뜯었으면 도안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뒷면에 보면 빨대 붙이는 곳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끈을 낀 빨대를 착 올려놓고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빨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꼼꼼하게 잘 붙여주세요. 모두 빨대를 잘 붙였나요? 그럼 뒤집어서 볼까요? 짠! 이제 사명 배너가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명 선언문을 집 어디에다가 걸어둘 건가요?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사명 선언문을 걸어두고 가족과 함께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일을 맡겨주세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